프란치스코 교황이 현대 사회는 고독과 고통으로 분열돼 방향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포용하는 어머니의 모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지난 1일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봉헌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자 제52차 세계 평화의 날 미사 강론을 통해 지금 우리 주변은 절망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황은 세상은 완전히 연결돼 있지만 점점 더 분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어머니에게 우리 자신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시선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세상은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성모님은 고독과 분열을 치유하고 위안을 주는 어머니라며 성모님이 우리의 삶을 포용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교황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애정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분노하며 모든 것에 무관심하게 살고 있느냐고 물으며 어머니의 모성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bbiamo bisogno di imparare dalle madri che l'eroismo sta nel donarsi, la fortezza nell'aver pietà, la sapienza nell'ammitezza. 끝으로 교황은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 느꼈던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새롭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과거를 진열해 놓은 아름다운 박물관이 될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